대표님, 네. 왜 또 국내선에 와 계신가요? 전번에 만났던 경화 씨 기억나시죠? 아, 기억나죠. 그 두 번째 물건 낙찰받고 매도까지 완료했다고 해서 가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축하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제주도 가려고 공항에 서둘러서 나왔습니다. 저번에 영상 찍고 물건 판 지 얼마 안 되시지 않았어요? 2월 달에 수업 시작하셔가지고 5개월 만에 6천만 원 정도의 매도 차익을 만드신 거예요. 얘기도 해보고 축하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공항에 서둘러서 나왔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일찍 네네 빨리 가시죠. 당근 또 다시 이제 제주도에 왔는데 또 하나 물건을 매도했다고 해서 축하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제주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높고 고층일수록 비싼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높은 아파트가 없네요. 그런 것 같아요. 10층이 제일 고층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제주도는 어디에서도 한라산이 보여야 된대요. 전경을 만약 해치거나 한라산이 보이지 않게 하는 아파트가 들어서 만든대요. 여기도 그럼 10층까지 있는 건가요? 10층까지 있어요. 좋네요. 저번에 낙찰받았던 곳은 한산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래도 차도 있고 학교도 있고 주거 밀집 지역 같아요. 여기가 더 입지가 좋은 곳인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주변이 다 주거 지역이어가지고 인프라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구도심에 있는 지어진 지 5년 차 된 아파트를 이번에 낙찰 받으셨고 매도까지 완료하셨는데 얼마에 낙찰 받아서 얼마에 매도하셨죠? 지금 2억 9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3억 4,300만 원의 매도를 했습니다. 오, 순수익 3천만 원. 부럽네요. 피디님 어때요? 그만두고 이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좀 기회가 좋아가지고 잠금 전에 집을 또 볼 수가 있게 됐어요. 들어가서 집도 전체적으로 보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오, 좋네요. 어머! 귀여운 아빠 신발, 엄마 신발, 아기 신발이 있네요. 전 아기 거 신어도 되나요? 안 들어가네요. 신발을 왜 해놓으신 거예요? 가족들 단위로 해보고자 했는데 아이 있는 가족이 구매하시진 않으셔서 집을 보러 올 때 다 같이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어필하려고 네. 슬리퍼를 사놨다고. 네. 당근 여기가 지금 몇 평이죠? 29평입니다. 오, 29평. 방 3개고 화장실 몇 개예요? 화장실 2개. 화장실 2개고 신축한 지 한 5년 정도 된 네. 아파트를 2억 9천에 낙찰 받으셔서 총 3천만 원 정도의 매도 차익을 만드셨습니다.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낙찰 받고 매도까지 한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6월에 낙찰을 받았고 계약서를 7월에 썼어요. 그럼 한 달 만에 3천만 원을 버신 거네요? 그러면 저번에는 팔았을 때가 언제였죠? 5월 8일 날 매도했었습니다. 와, 5월에 매도 차익 보고 7월에 3천만 원 매도 차익 봤으니까 거의 뭐 교육 시작하고 나서 한 5개월 만에 6천만 원의 매도 차익을 만드셨네요. 그럼 저희 한번 집중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는 바다가 펼쳐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다가 아니라 맞은편에 아파트가 있네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가 주거 밀집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더 빠르게 매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뭐죠? 불사가 나인 여기 왜 와 있는 거죠? 매수자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싱싱한 나무를 세팅해봤어요. 집을 빨리 팔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쓸 수가 있는데 입구에서 보셨겠지만 저기 슬리퍼를 냅둔다든지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는다든지 화분이나 방향제를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보러 오신 분들한테 살기 좋은 집이다 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 식물을 이렇게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럼 이거 사신 거예요? 당근에서 만 원 주고. 근데 또 발견한 게 여기 이건 뭐예요? 에어컨입니다. 빈집 에어컨이 왜 있죠? 코인원으로 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이 현재 있습니다. 그럼 방에도 있어요? 네, 안방에 하나 더 있어요. 자, 안방으로 가볼게요. 오,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네요. 이거 여기도 있네요. 이게 뭔지 아세요? 빨래 건조기. 맞아요. 내려오고 올라가고 다 자동이고 여기 건조 바람도 나와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래 건조대가 신축급에는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건조기를 안 넣고 적어놓을까요? 추가로 건조기 돌릴 수 없는 빨래들은 저기 건조대에다 건조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용하라고 요즘은 다 신축급 아파트에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는 뭐예요? 파우더룸이에요? 오, 좋네요. 파우더룸이고 그리고 비데도 다 설치가 돼 있네요. 이거 다 청소하신 거죠? 네, 청소 제가 했습니다. 원래는 그럼 이렇게까지 깨끗하지 않았어요? 또 여기도 1년 정도 비어 있었어요. 그럼 임차인이 퇴거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공매가 나온 거군요. 네. 여기도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작지만 이런 식으로 네. 옷 정리할 수 있는 곳까지 공간이 다 만들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파우더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 집을 선택하게 만든 요인인 경우가 많아요. 다른 방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다. 엄청 넓네요. 여기는 약간 들어오는 입구가 복도가 있네요. 여기 장점이 날씨가 좋으면 한라산이 바로 보여요.
어 진짜 보이네요 저기. 바다는 없지만 한라산은 볼 수 있다. 이런 게 붙박이장으로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를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가구들을 버리고 와야겠다 뭐 이런 플랜도 세울 수 있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입주할 수가 있어서 이런 옵션들이 사실 되게 도움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작은 방 가볼게요. 제가 느끼는 건데 방이 작다라는 방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작은 방은 정말 작게 나오는데 뭐 요 정도 사이즈면 꽤 크게 잘 빠진 거여가지고 여기 이제 거실. 요즘은 이 주방 가구도 다 빌트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냉장고 도 넣고 가스레인지 외에 인덕션도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방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세팅을 이렇게 빼놨더라고요. 이게 주방에서도 이게 음식하다가 레시피 같은 거 궁금하면 여기서 찾아도 볼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 따로 이용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다 들어가져 있는 거고 혹시요? 네, 그건 원래 옵션이더라고요. 네, 오븐도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고 근데 여기 제가 느꼈던 게 복도가 하나 더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가 바로 세탁실입니다. 요즘 아파트들 문제가 뭐냐면 공간을 타이트하게 빼느냐고 세탁실에 세탁기랑 건조기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엄청 시원하게 넓게 빠져있네요. 좋네요. 근데 여기도 타이트하게 하고 방 안에 공간을 더 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넓으니까 또 쓰기에 좋고 공간 활용도 가능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당근. 이제 낙찰받으신 물건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고 잠깐 앉아가지고 이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낙찰받은 물건은 사실 그 부동산 경매는 아니고 공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네,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선생님 경매 강의 중에서 사택 공매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알아보다가 신탁 공매까지 알아보게 되고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낙찰받으신 신탁 공매는 봐야 될 것도 되게 많고 리스크가 있긴 해요. 두 달 전쯤에 무료 강의 공매로 낙찰을 받아서 수익하는 방법을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보시고 아마 이번 거를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채무관계, 돈을 못 갚아가지고 매각을 통해서 채무가 변제되는 물건이고 공매는 인터넷으로 주차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다양한 물건 종류가 나와서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아님이 하신 신탁공매는 봐야 되는 게 정말 많아요. 특히 인수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지 낙찰을 받고 나면 모든 게 다 낙찰자가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덜컥 받으시면 안 되고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더 확인하고 많이 조사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번 물건은 어떻다고 하셨죠? 이번 물건은 미분양 돼가지고 신탁사에서 월세를 돌리다가 나온 물건들이었습니다. 신탁공매는 권리들을 다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신탁사에 문의하고 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다 나간 상태였고 미납관리비나 이런 것도 없었고 나가시는 분에게 인수할 수 있는 보증금도 없었습니다. 5년 정도밖에 안 된 신축이라서 보일러라든지 관련된 이슈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낙찰받은 겁니다. 좋았던 거는 이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건설사가 오븐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가전을 구비해 놓은 상태였는데 낙찰과 동시에 저런 것들이 다 우리께 된 거예요. 일반 경매 같은 경우는 전소유자가 전부 다 갖고 간다든지 용도비를 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을 낙찰받았는데 에어컨을 서비스로 받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번 집도 직접 청소 다 하신 거예요? 네, 청소를 다 했습니다. 거의 청소업체를 차려야 될 정도로 청소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지고 있습니다. 주변 제주도 시세를 보니까 청소 6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높아가지고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루 고생하면 60만 원 아낄 수 있으니까 해볼만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당근! 여기는 왜 판이나 박지였던 거예요? 여기가 학군이 좋아요. 아~ 제주도에서 선호하는 초등학교를 배정받는 아~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이제 마트가 가깝고요. 아~ 여기가 이제 한라산이 또 보여요. 그 부분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몇 인 가족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실제로 매수하신 분은 3인 가족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아파트를 몇 개 이번에 낙찰받으신 거죠? 3개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최저가로 가볍게 써본다고 2개를 쓴 게 덜컥 낙찰이 되었고 또 매물이 나왔을 때 요거 판 계약금으로 또 하나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3개 요 단지에 낙찰을 받으셨고 하나는 매도했고 총 2개가 현재 있는 상태예요. 네. 하나를 매도하셨는데 어떻게 또 낙찰을 받게 되신 거예요? 이거를 조사를 한 달 동안 했었거든요. 그건이 다음 차수
갔을 때 또 나온다는 걸 알게 됐을 때 하나를 더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걱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가 팔리고 나서는 욕심 생겨서 하나를 더 낮춰받았습니다. 사실은 신탁공매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하시면 안 되세요. 봐야 될 내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첫 번째는 임차인 명도가 본인 책임이에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증금이 인수예요. 우리가 물어줘야 되거나 명도비유가 크게 발생하고 명도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설물 자체가 이렇게 깨끗한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보일러라든지 안수라든지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행히도 이 물건은 임차인도 그냥 명도가 바로 됐고 물건 자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라서 낙찰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까지 낙찰을 받으시는 걸 저희는 이제 매매 사업자를 운영하는 기술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려요. 재고 자산을 깔아놓고 우리가 매도를 한다인데 벌써 올해 두 개를 매도해서 6천만 원이란 돈을 벌었고 나머지 두 개도 올해 끝까지 한다면 총 1억이 넘는 순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그 전에 연봉 얼마라고 하셨죠? 월 2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연봉 2천에서 연봉 1억 될 예정인데 어떠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려되는 거 신탁공매는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 판매한 거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혹시 막 낙찰받을까 봐 걱정돼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누수 이슈가 좀 있어요. 이 아파트가 어느 세대들은 누수가 되고 타일이 조금 깨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세대도 있긴 있습니다. 낙찰되지 않은 물건들이 있는데 임차인들이 지금 거주 중이고 보증금과 명도 다 인수해야 되는 조건이어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낙찰 잘 받으셔서 돈으로 바꾸신 거 보니까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매매사업자를 이용해서 아파트 단기 매도를 하고 이걸 전업화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달 만에 낙찰을 받고 판매하게 되면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텐데 이 세금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죠? 매매사업자로 사업소득으로 해결합니다. 네, 맞아요. 일반적인 세금처럼 많이 나가지 않는 세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사서 또 이렇게 막 하냐 이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사업자랑 관련된 내용은 제가 준비된 강의들이 많으니까 그거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근. 그럼 저번에 우리 인터뷰했을 때 남편분이 3천만 원 버셔가지고 케이크에다가 3천 초를 꽂아가지고 축하하셨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3천 초를 꽂으셨나요? 네, 이번에 꽂았습니다. 남편분 뭐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로 안 해요. 혼자 조용히 보라고. 왜요? 자꾸 따라하는 사람들 생기니까 이제 막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수업을 다 한다고 해서 다 낙찰을 받을 수도 없지만 자기만의 갖고 있던 알을 깨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여유롭게 투자하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도전하셔서 이런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기국수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